라오스 와타이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호텔입니다. 이곳은 80만 킵. 80만 킵은 648, 약 5만 원이 조금 넘는 호텔입니다. 네, 이렇게 5만 원이 좀 넘는 알리 그랜드 호텔입니다. 네, 좌변기가 있고요. 수건이 있습니다. 샤워기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잠자고 이제 내일부터 가는데, 자, 침대도 더블 침대인데 이제 혼자 잠을 자야 됩니다. 자, 도착한 라오스 비엔티안 그랜드 호텔입니다. 얼른 잠자야죠.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30분. 그리고 이제 여기 시간으로 하면은 12시 30분입니다. 라오스 시계로 12시 30분. 시차가 약 2시간 정도 있는데, 자, 이제 얼른 샤워를 하고 잠을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준다고 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입니다. 저 앞쪽에 한 200m 근처에가 바로 앞에가 공항이 있고요. 자유여행을 와서 호텔을 예약을 안 했는데, 첫날은 예약을 안 했는데, 택시기사한테 가까운 호텔에 좀 가자 그랬더니, 여기 알리 그랜드 호텔, 네, 이쪽으로 데려다 주라고요. 제가 2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쪽에 보니까요, 메콩강이 있습니다. 메콩강 파루아케 메콩강이, 여기 있는 사람들, 현지인들은 여기서 자전거 하이킹도 하네요. 자, 메콩강에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저 건너편은 태국입니다. 메콩강을 경계로 두고 태국과 라오스가 바라다 보이겠죠. 네, 앞에는 태일랜드, 태국입니다. 큰 호텔을 저기 짓고 있네요. 네. 자, 제가 어젯밤에 묵었던 호텔. 호텔, 알리 그랜드 호텔. 묵었던 호텔에서 공항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공항이 나오거든요. 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길 바닥은 비포장도로 자갈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직 동네길은 아직까지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차들이 막 도요타도 있고 겁나게, 근데 기아차도 있어요. 저기 기아차, 리오, 토요다 차도 있고. 자, 저 앞쪽에는 지금 큰 도로인데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항 근처 도시는 어쩐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그 캄보디아 갔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 라오스에도 이렇게 집안에 이런 그 거시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집안에 수신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이 동남아에 있는 게다 있나 봐요. 네, 저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보였거든요. 베트남에도 아마 가게 앞에는 있고요. 사바이리. 저, 여기도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빕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포장이 됐네요. 여기까지 도로 포장이.
여기가 공항 들어가는 바로 앞에 큰 길입니다. 도로가입니다. 이야, 그렇게 붐비지는 않네요. 보통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10분, 라오스 시간으로 7시 10분인데요. 그렇게 붐비진 않네요. 아, 저기가 바로 사남빈 왓곤 왓타이라고 적어졌죠. 네, 왓타이 호텔, 아, 이거죠. 뭐야? 국제, 네, 공항입니다. 바로 앞에가. 여기는 공항 앞에 근처 도로이고요. 현재 7시 10분인데, 아하, 여긴 아직 안 붐비네요. 그리고 저기가 바로 하얀 건물이 제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공항에서 한 2, 300m 밖에 안 돼요.